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지난번 애플의 신제품 발표 이벤트가 있었죠. 하지만 새로운 에어팟 발표에도 그토록 기다렸던 무손실 음원 지원 소식은 없었습니다. 대체 애플뮤직의 무손실 음원은 어떻게 드러나는 얘기인가요? 이 소식을 하피TV가 정리해봅니다. 어제 공개된 무선 이어폰은 에어팟 3세대입니다. 이전 에어팟 2세대의 업데이트 버전이죠. 돌비 애트모스 지원에 소소한 변화가 있습니다만 기대했던 무손실 음원 지원 이야기는 빠져있습니다. 이번에도 애플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통해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 무손실 음원을 지원하는 블루투스 코덱은 대표적으로 두 종이 있습니다. 소니의 LDAC과 퀄컴의 aptX 로스리스가 그것인데요. 소니의 경우에는 애플의 경쟁사이기도 하지만 이 코덱이 안드로이드 OS의 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애플이 지원할 리가 없겠죠. 남은 것은 퀄컴의 aptX 로스리스죠. 퀄컴과 애플은 로열티 50조 원을 두고 지난 수년간 치열하게 소송해왔는데요. 작년 2020년 10월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로 2023년까지 퀄컴의 5G 모뎀을 쓰기로 했죠. 이제 애플에게 남은 선택은 퀄컴의 aptX 로스리스를 쓰거나 애플이 새로이 직접 개발한 독자 코덱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9월 퀄컴이 공교롭게도 아이폰 발표 시기에 맞물려 aptX 로스리스를 공식 런칭했습니다. 혹시나 아이폰과 에어팟 신작에 이 코덱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었는데 애플은 선택하지 않았죠. 퀄컴의 경우 자사 aptX 코덱을 쓸 때 자사의 블루투스 칩셋을 함께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이폰 신작은 무라타 칩셋을 쓰고 있죠. 그간 퀄컴의 정책이 바뀌어서 자사 칩셋을 쓰지 않고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지원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애플의 퀄컴 코덱 지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게다가 애플이 퀄컴에게 로열티로 제대로 한번 발목을 잡혀서 직접 5G 모델을 개발하려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고 하죠. 이런 점을 감안하면 aptX 로스리스도 쓰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애플의 독자 코덱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애플의 새로운 코덱 지원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라는 점이죠. 현재 아이폰과 애플 뮤직의 사용자라면 에어팟으로 최대 250kbps로밖에 감상할 수 없습니다. 애플 제품의 생태계로는 무손실 음원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갤럭시 사용자가 소니 LDAC 지원 이어폰으로 감상한다면 최대 990kbps로 애플 뮤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애플 뮤직의 블루투스 음질이 아이폰 에어팟 조합보다 갤럭시 소니의 조합이 월등하게 좋다는 것이죠. 이 점은 저희가 소개해드린 i5 젠블루 V2 사용자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아이폰보다 갤럭시 LDAC으로 접속했을 때 음질이 훨씬 좋죠.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LDAC을 표준으로 채택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은 애플 뮤직이 고해상도 음원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변명이 유효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다르지 않나요? 코덱을 지원하지 않아 충성도 높은 애플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애플은 하루빨리 블루투스 코덱을 개선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어제 발표에서 공개된 맥북 프로 정말 성능이 끝내주더라고요. 저희 편집팀이 현재 모두 맥미니 M1을 쓰고 있는데 M1 프로 칩셋을 채택한 맥미니가 발매되면 바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은 유독 현재 정색인 것 같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커녕 노치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는 블루투스 코덱까지 실망감을 안겨주네요. 부디 다음에 나올 에어팟 프로 2세대에서 새로운 코덱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